오, 제가 너무 원하던 향이었어요. 어디까지 가능하다 그랬었죠, 저번에? 향수는 할 수. 그거 돼요. 약간 그 향수 만드는 키트가 있어요, 또. 향수. 제가 좋아하는 향젤로 이렇게 해가지고 캐럿 분들한테 여기에서 조합해봐라고 할수 있는 그거 가능해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베리에이션 할수 있는. 네. 향수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향수를 좋아하는데 수업을 많이 안 받아봤어요. 최근에 인도숲에서 만들어봤거든요. 되게 쉬운 거였었어요. 그 캣이. 오, 이게 가능하구나. 향수 DIY 캣? 저는 약간 우드향? 그 연필. 약간 연필 냄새 나는. 약간 바닐라. 약간 비누향도 좋아하거든요. 로즈. 시트러스. 향도 좋아해요. 제가 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뭐 그거를 다 아는 게 아니어서. 만약에 여기 중에서 조화롭지 않은 향들은 그냥 빼고, 네, 하셔도 돼. 이 중에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향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캐럿 분들이 가장 선호할 것 같은 그런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대중적인 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진짜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 잠시만요. 진짜 공방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향수. 비치향수의 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심플 심플 샘플. 제가 오늘 고른 품목은 향수인데, 향수 공방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DIY 키트로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캐럿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향수 DIY 키트를 정해봤습니다. 캐럿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좋습니다. 전 이거예요. 검은색. 약간 유광 말고 무광 색깔로 되나요? 네, 스틸인데. 제 글씨체 쓰면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악필이어서. 아, 왜냐면 너무. 제가 한국어를 잘못 써요. 아, 짧은 거를 제가 열심히. 네, 손글씨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와, 대박. 너무 많아. 회색? 아, 아니면 다크블루? 약간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근데 너무 밝지만은 않은 향인 것 같아, 저한테. 뭔가 전 살짝 좀 어른스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와, 진짜 대박이다. 짱이다. 좋은데요? 근데 냄새 진짜 좋다. 다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향들. 너무 좋아요. 완벽합니다.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캐럿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기대했던 향수. 외관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네,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우드 향, 윈터. 너무 좋습니다. 이건 일단 5mm를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에는 썬데이 모닝. 이게 약간 그 향이 나네요. 그 연필 향.
이거를 2.5mm 마지막 딱 10mm까지 채워주면 제가 원하는 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윈터를 5mm 넣고 썬데이 모닝을 2.5mm 넣고 Dear Dear을 2.5mm 넣었어요. 한 이 정도 섞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 만들 때 알코올 향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냅두고 감상하고 기대감, 설레임 그게 있잖아요. 그 향수를 맡기 전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구성품 안에 시향지가 있어서 만들고 나서 맡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고 또 구성품 안에 다른 향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취향 맞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는 안 쓸 수 있는데 저희는 그 깎는 연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다를 때마다 연필을 깎어요. 깎을 때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 학교 가기 전에 그 필수품 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연필도 되게 좀 예쁜 걸로 구해가지고 그 새로 쓸 때 깎는 그 설레임이 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약간 그런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추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향을 만들면. 하, 향수 이름은 제가 사실 생각해온 게 있어요. Pulse Pause인데 뭔가 이 향수를 뿌릴 때 이 향수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향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을 때, 아님 자기 전 pillow. 저는 좀 뿌리는 편이에요. 제가 집에 향수가 진짜 많은데, 아니 룸스프레이처럼, 네, 생각한 대로 너무 잘 나와서 지금 너무 설레고 빨리 저와 같은 그 설렘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뿌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한번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온도가 좀 높은 부분들에 뿌리는 게 좋다고 들어서 이런 데 뿌립니다. 여기는 그냥 사람 가까워질 때 냄새 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